안녕하십니까.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모든 것, 약칭 임모것 라디오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뭐, 올해는 항상 오래간만이죠? 그렇죠. 예전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게으른 바람에, 사실 지난달에 한번 하고 싶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6월달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기다려 주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혹시라도 거예요. 계셨다면 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인사들 좀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강경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모것 비디오 메이커 윤진킴입니다. 네, 아,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이번 녹음만큼은 아마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녹음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장소에서 신기해요 지금. 예, 지금 녹음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본인 스스로 소개를 비디오 메이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최근에 임모것 이제 그 우리 유튜브 채널인가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 윤진이가 그 셀카를 예, 셀카를 찍어서 올렸지. 이게 맛집 탐방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아, 말씀을 왜, 좀 해주시죠. 왜 맛집 탐방 갔다 온 거예요, 그거? 아니, 근데 내용이 저기 맛집 탐방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셀카. 자기 PR? 아, 좀 그런 느낌이 좀 물씬 들은 그런 영상이. 다음 화부터는 더 그럴 텐데. 아, 큰일 났다. 네. 아무튼, 오래간만에 이제 얼굴들 봐서 정말 반갑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네. 그동안 우리 팀에서 가장 이제 많은 말들이 오갔던 게 이제 이기영 감독 경질 이후에 이제 새 감독이 누가 오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오피셜이 떴죠. 네, 이제 오늘 오전에 네. 오피셜이 나왔죠. 단독 네. 기사는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긴 했는데 네. 구단 공식 오피셜은 오늘 오전에 이제 북한 대표팀 출신 안데르센 감독이 선임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일단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감독님이 오시게 됐는데 우리 이제 새 감독님에 대해서 비디오 메이커 네 김윤진 씨가 간단하게 양력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이거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읽어주죠. 간단하게 뭐, 뭐 안드레센 감독 같은 경우는 2001년에 그 U21을 감독을 시작으로 감독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그 눈에 띄는 거 같은 경우는 마인츠에서 승격을 이루었다는 거. 그리고, 네. 그리고 2015년에 오스트리아의 그 잘츠부르크에서 그 감독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모두가 알다시피 네. 북한 대표팀 국가 대표팀 감독을 이제 역임했었고요. 그리고 좀 쉬다가 인천에 좀 삐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되게 열심히 분석하고 인천을 좀 많이 분석했다고. 그래서 그 인천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외국인 감독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고요. 네, 사실 감독 전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맡겨볼 만한 감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전적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일단 감독 전적은 총 전적이라고 일단 그 위키에 일단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맞을 거라고 봐요. 179전, 70승, 45무, 64패. 일단 승이 훨씬 더 많아요. 나쁜 전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이제 커리어를 쭉 살펴보면은 눈에 띄는 좀 점이 몇 개 있거든요. 일단 뭐 2007년 말에 분데스2에서 키커스 뭐 오펜바흐 그런 팀에서 뭐 강등을 좀 겪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08년에는 이제 역시 같은 분데스2 소속이었던 마인츠 05 아까 말씀하셨던 마인츠를 맡아서 승격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거는 그 이후에 이제 팀 내 불화로 인해서 사퇴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뭐 명확한 사실은 저희가 지금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만은 네, 조금 요 대목이 좀 걸리긴 하네요, 마음에. 근데 뭐 팀 내 불화라는 것도 사실 뭐 선수 간의 뭐 불화일 수도 있고 네. 코칭 스태프의 불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프란트 간의 불화일 수도 있고 불화의 종류는 되게 많은데 네. 이게 만약에 사실 좀 선수와의 불화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팀 상황에서는 조금 걸리죠. 많이 좀.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바로 직전 팀이 이제 북한 대표팀이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생각을 할 때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온다 그러면 좀 큰 예, 우산일 수도 있습니다. 좀 아무래도 이제 완전한 전체주의 국가와 이제 그 시스템을 완비한 예, 그런 이제 북한 사회에서 자라난 그런 선수들하고 좀 이제, 자유롭게 태어나서 그렇죠. 자유로운 환경에서 축구를 했던 선수들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를 풍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와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좀 물망에 올라왔던 그 이름이 들려왔던 감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감독들 중에서는 일단 최선의 선택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뭐 이름도 없는 대학팀 감독 아니면 뭐 한참 동안 일선에 물러나 있던 뭐 감독 정말 막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외국인 감독 중에 뭐 많이 기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감독들 중에서는 일단 최선의 선택이라고는 생각은 들어요. 뭐 전적 나쁘지 않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슈틸리케보다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 아닌가. 아하. 선수 경력은 훨씬 좋잖아요, 슈틸리케가. 아, 근데 감독이잖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선수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다만 이제 전체 커리어를 봤을 때는 슈틸리케가 엄청날 거예요. 근데 아, 다만 이제 지도자 경력 지도자 경력에서는 사실상 안데르센 감독이 좀 더 동화적이지 않나. 네. 예. 과연 인천에서 정말 좀 동화 같은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써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안데르센 감독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이야기는 지금 해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좀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가 이별을 한 이기영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좀 지금 저쪽에 이제 경수 씨가 이제 화이트보드에다 이렇게 쭉 써놨는데, 아휴, 네, 참 예, 기록을 써놓고 나서 보니까 정말 아름답네요. 저참, 숫자가 처참해요, 처참해. 예, 아니 저기 제일 위에 줄만. 위에 줄만? 예. 아, 그건 대행 시절이니까. 예, 이제 대행 시절 이제 16시즌이죠. 이제 마지막 10경기를 남기고 꼴찌팀에 부임을 해서. 6승 3무 1패. 네, 이때까지만 해도 이기는 형이었죠. 네, 그리고 17년 들어와서 7승 18무 13패? 네. 예,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좋네요. 여기 FA컵 한 경기 포함하면 14패로. 아,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18년도 들어와서 1승 4무 7패. 심하네, 저건, 진짜. 네, 좀 가슴이 아픕니다. 승률이 지금 16%. 아, 그건 일단 그 감독 대행 시절을 제외한 예, 승률이고요. 예, 이제 17년 1년 성적하고 이제 18년 14경기 성적. 네. 16%. 아, 14경기가 아니죠. 우리 저기 13경기죠. 12경기죠. 12경기. 12경기. 아, 2경기를 이제 빼고 했으니까. 네, 그럼 이제 50경기 8승 22무 20패. 엄청나네요, 진짜. 어, 이렇게 보니까 좀 심하다. 그렇죠. 이제 써놓고 나서 보니까 참 좀 그렇죠. 사실 이기영 감독의 경질에 대해서는 17년부터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기영 감독의 경질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었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시기에 감독을 그만두게 하는 거는 그 팀의 근간을 좀 흔드는.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고 그 결과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잔류를 하지 않았을까 이기영 감독을 조금 신뢰를 해서 근데 그 신뢰는 거기까지였잖아요 사실 그걸 다 떠나서 17년 이제 12월 달에 이제 그 어마어마한 대형 사건이 터지고 그 이후에는 사실 감독 교체가 사실 그 시점에 이루어졌었어야지 됐어요. 작년, 사실 그렇죠. 예, 작년 12월 달에 감독 교체가 이루어졌었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거를 좀 길게 끌고 가다 보니 지금 올 시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선수단 구성도 매우 괜찮고요. 그렇다고 하기는 좀 그렇구나. 선수단 구성도 뭐 그렇게 써. 나쁘지 않죠. 아니, 나쁘다고 하기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고 하기도 그렇고 좀 부족하기는 한데 외국인 선수가 워낙에 그렇죠. 외국인 선수가 워낙 좋은 좋으니까. 편이어서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은 스쿼드다. 달리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그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좋은 스쿼드인 것 같은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17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기영 감독을 좀 변호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솔직히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공격수도 뭐 마땅한 공격수도 없었고 선수단 구성상 뭐 파이브백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뭐 그런 주장도 있었고 사실 뭐 일리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스쿼드로 지금 보여주는 경기력으로 여전히 똑같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올 시즌은 절대 이제 실드가 없죠 이제. 실드를 칠래야 칠 수가 없는. 그렇죠. 이게 뭐 참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인데 팀에서 뭐 지원을 안 해주는데 그런 감독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논지의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는 거 알죠.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작년 시즌 이제 농사를 망치면서 가장 크게 이제 이기영 감독 입장에서 이제 핑계를 댈 수 있었던 부분이 선수단이 너무 이제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걸 좀 알아달라. 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매년 인천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이기는 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그 변명이 통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승 3무 7패라. 사실상 변명을 할 수 없는 성적이 돼버렸던 거죠, 요거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우습기도 한 게 그 간담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네. 시점이 일단 이제 작년 시즌이 끝난 다음에 이제 팬들의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고 그랬더니 뭐 이제 겨울에 이제 우리 매년 해오던 이제 행사들 팬즈데이 예, 다 건너뛰었죠. 그리고 나서 시즌 돌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경기에서 정말 뭐랄까요 우리 그 우연찮게 예, 그 명예 시민증을 수여해야만 할 것 같다는 황병근 선수 우리 녹음할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것 같아. 예, 황병근 선수의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첫 승을 정말 홈 개막전에 거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게 끝이었어. 예, 사고를 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대표이사께서 간담회를 잡으셨죠. 왜? 이겼다 이거지 이제. 내가 옳았다. 니들이 백날 뭐라고 지져봐야 내가 옳았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본인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성적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네, 10경기 1승 3무 6패였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10경기에 일단 1승 3무 6패였던 게 대행 시절에 경기를 거꾸로 이렇게 놓은 듯한.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헤어진 마당에 이기영 감독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굳이 지금 이기영 감독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뭐 간단합니다. 자, 강인덕 대표이사님 이제 약속하셨다시피 성적이 안 나오면 감독과 함께 책임을 지겠다. 라고 이제 우리 그 기호일보의 취유탁 기자와 함께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신 바 있지요. 1월 1일인가요? 1월 2일인가요? 뭐 있었죠? 기사. 예, 그때 있었죠. 아카이브 됐어요. 예, 그럼 이제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4월 달에 녹음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5월 달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일단 해보도록 하죠. 네, 5월 성적. 말씀 좀 해주시죠. 처참하네요. 네, 일단 5월 4경기 있었고요. 일단 제일 먼저 포항 원정에서 0-0 무승부. 그리고 어린이날 홈에서 제주를 상대로 1-2 패배. 그리고 그 다음 주에서 이제 상주 원정에서는 3-2 패배. 무려 3실점을 먼저 맺었던 네. 경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였던 울산과의 이제 홈경기,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 전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1-0으로 이제 계속 끌려가다가 결국 후반 막판에 극적인 이문수의 극장 동점골로 1-1 무승부. 그래서 총 4경기 2무 2패 승점 2점을 획득했습니다. 네, 승점 12점 중에 2점을 획득하는 기염을 표했는데요. 대단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아, 그리고 이제 상주전부터는 이제 이기영 감독이 경질이 되고 박성철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두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 이제 두 경기는 굳이 이렇게 상기하고 싶지 않을 만큼 좋지 않았으니까 이제 뒤에 두 경기, 그러니까 이제 감독 경질 이후에 있었던 그 두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죠. 먼저 이제 상주전. 할 말이 없죠, 사실은. 네, 참 너무 쉽게, 너무 쉽게. 이 경기도 사실 우리가 지금 이번 시즌 내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측면에서의 네. 문제점이 많이 여실히 좀 드러났던 경기였어요. 그때 아마 홍철이었죠. 네. 홍철에게도 먹히고 김민우에게도 먹히고 네. 뭐 전반에만 아마 세 골을 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아요. 그때 측면으로 나섰던 김동민 선수, 곽혜성 선수가 좀 기존에 나섰지만 부진했던 김용환이나 최종환 선수의 대안이 되기를 좀 기대를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변화나 저희들이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또 김대중마저 전반에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김정호가 이른 시간에 또 급작스러운 데뷔전을 갖기도 했고 여러모로 좀 아쉬웠던 경기죠. 물론 이제 후반전에 두 골을 따라간 점은 좋았지만 거기까지였죠. 결과적으로는 승점을 따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을 먹혔다라는 것이 좀 어이없게 골을 먹혔잖아요. 특히 이제 콩철의 첫 번째 골 같은 네. 경우는 네. 그 서로가 이제 그 미루... 사인이 응. 맞지 않았다라는 네. 부분과 홍철이 좀 예리하게 찼다. 아, 뭐, 그 노리고 찼다. 했어요. 라는 부분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시발점이 됐던 게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문제점이었죠. 그 조직력이 사실 이제 또 전 감독을 얘기하기에는 또 그렇지만은 선수단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력이 탄탄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좋았던 부분에서는 그 김종호 선수가 이제 김대중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그 이른 교체를 했는데 그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날리는 수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를 했다라는 거 우리 인천의 신인들이 기존의 선수들하고 그 비빌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했던 경기라고 할까요? 뭐 게임은 졌지만 그렇죠. 그리고 문선민이 굉장히 날아다녔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 중에 측면 수비하고 이제 세트피스 실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사실 그 다음 경기 울산 경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울산전 이야기도 여기서 함께 할까 싶은데요. 우리가 울산전에서 한 75분경 이제 오르샤에게 이제 프리킥 실점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본 적이 있는 장면이죠? 네, 어서 많이 보던 장면이기도 맞아요. 한데 사실 저는 이게 실점을 할 만큼 물론 오르시가 잘 차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측면 수비수로 출전했었던 최종환 선수가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너무 쫓긴다고 해야 될까요? 경기력이 좋지 않고 자기가 주장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많이 그런 게 쫓기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전반 같은 경우에도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던 게 이제 이명재 선수의 크로스를 김정우 선수 이제 최종환 선수 쪽으로 잘 걷어냈어요. 근데 이제 최종환 선수가 이제 볼 컨트롤을 미스를 하면서 코너킥을 주는 장면도 물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킥 실점하는 장면을 이제 천천히 보신 분들 아마 아실 텐데 세트피스 프리킥 수비를 할 때 상대방이 직접 슈팅을 할 거라는 걸 예상하는 상황 속에서 벽이 이동을 하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키퍼는 이제 벽에게 그쪽으로 이제 맡기는 거니까. 근데 최종환 선수가 오르샤의 킥을 이제 좀 더 옆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으로 몸을 날립니다. 그리고 최종환의 빈 자리, 그러니까 무고사 옆에 최종환이 서 있었는데 최종환 선수가 서 있던 자리를 통과해서 골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최종환 선수가 뭐 경험이 없다거나 실력이 많이 뒤떨어지는 선수로 이렇게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이 나왔다라는 거는 최종환 선수에게 어떤 뭐랄까요 좀 부담감?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이 냉정함을 넘어서는 수위에까지 이르르지 않았나. 최종환 선수가 사실 경험이 없는 선수도 아니고요. 그렇죠. 주장을 맡을 정도면은 사실
그렇죠. 경험도 많았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라는 게 이제 코치진들의 판단인데 네. 그게 지금 조금 흔들렸다라는 거는 확실한 엄청난 프레셔를 받고 있다라고밖에 네.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요 이제 최종환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장 완장을 좀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오, 좀 센데. 아니 그 야, 최종환 선수 팬인 거 알잖아. 아, 예, 이거는 조영재 씨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이목어센 전혀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근데 사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장을 우리 거의 매년 시즌 바꿔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김도혁이었다가 계속 그 바뀌었어요, 중간에 우리. 최종환으로 바꿨고 그렇죠. 뭐 물론 이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보는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16년도 원래 김동석이었다가 그 다음에 조병국, 윤희치 바뀌었고 15년도 원래 유현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김동석 바뀌었거든요. 계속 바뀌어요 매년. 이건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김동석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부상 때문에 뛸 수 없는 상황이어서라는 게 좀 이해는 가는데 그 나머지 뭐 유현에서 김동석으로 바뀌었다던가 아니면은 그 이번처럼 아 지난번처럼 김도혁에서 김도혁에서 최종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조금 선수단 내에서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선수단 내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좀 저는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렇죠. 우리들은 예. 다 그렇게 바라는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니까요. 그냥 그 정도 차원이에요. 저는 저기 최종환 선수가 분명히 좋은 기량을 꾸준히 보여주던 우리 팀의 주력 선수인 거는 맞아요. 특히 작년에. 작년에 사실 최종환 선수가 없었으면 우리 강등을 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최종환 선수가 벌어준 승점이 벌써 꽤 되죠. 작년에. 아우, 골도 넣고 막 프리킥도 막 어마무시했죠. 예. 근데 이 선수가 성적이 좋으면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음의 부담감을 너무 크게 어찌 됐든지 간에 자기가 주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다른 선수들보다는 이제 압박을 강하게 받을 거라고 보는데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뭐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압박을 즐기면서 이게 압박이 있어야지 잘하는 선수가 있고 조금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했을 때 잘하는 선수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최종환 선수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준 건 아닌가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일단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등 마킹은 최종환입니다. 어? 28번 아니었나요? 아니야 맞아요. 6번이야. 최종환 있어요. 아, 올해는 최종환이야? 아니야 올해 거 말고 작년 거. 작년 거? 올해를 못 사셨어요 지금. 아, 가슴이 아프다. 아무튼 이제 작년 어센틱에 저는 이제 최종환 선수를 마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종환 까라든지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이야기는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뭐 특별하게 더 할 얘기가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일단 끊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구성을 1부 2부 두 개로 나눴거든요. 따라서 일단 1부는 여기서 이제 그만 끊는 걸로 하고요. 2부에 다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신인 선수가 데뷔했다라든지 이제 뭐 외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병역으로 떠난 선수가 또 있었고 부상에서 복귀하는 선수들 그리고 이제 월드컵에 출전하는 문선민 선수 그리고 이제 23세 이하 대표팀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게임이죠. 아시안게임에 나가게 될 김정우 선수와 이제 김진야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